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된 것인지 모두 이사철 의원의 협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철 의원이 고마워서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지하철 문제를 해결한 이사철 의원에게 감사 투표를 합시다.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를 해결한 이사철 의원에게 감사 투표를 합시다.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어쩌다가 야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모두 민주당, 도의원 8분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민주당 지난 6년 동안 우리 부천시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엑스포를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단지 한옥거리를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천시 땅이란 땅은 몽탕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부도심의 뉴타운 재개발을 몽탕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부천시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문예회관까지 망가뜨리고 영상단지까지 팔아먹은 김만수 시장, 여러분, 이 김만수 시장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야당 도시에서 여당 도시로. 시민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모두 감사투표와 이사철 후보에게 지지를 해주는 지지투표, 우리 희망을 갖는 희망의 투표에 모두 참여해서 내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입으로 하는 경제, 경제가 답이라고 했는데 경제를 입으로 합니까? 경제를 말로 합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후보 이사철, 이사철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대한민국의 희망을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철의 동곡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사철은 부천에서 300년을 이어오면서 살아온 부천의 아들입니다. 부천에서 태어났고 부천에서 자란 이사철이 부천의 망가짐을 보고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에서 탄생될 것입니다. 이사철 당선! 이사철 당선! 아직도 탄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